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뽕뽕입니다. 제가 지금 밤을 샜어요, 여러분. 기차를 놓칠까 봐 앉았어요. 잠이 안 오는데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저는 이제 나가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6시간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오늘 첫째 날 일정을 해볼 건데 오늘은 제가 혼자 여행이에요, 여러분. 소매치기한테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오늘부터 찍을 수 있을지, 내일 친구랑 같이 있을 때부터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리 여행 브이로그 시작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파리 이틀 차, 여기는 파리 처음 1박이에요. 저는 아침 조식을 먹고, 지금 친구가 와가지고, 여기서 점심으로 주는 토스트를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물물 교환식을 하겠습니다. I love you. Beautiful. 동전지갑이랑 까르보 불닭. 잘 쓸게. 봤어. 이거 비누칩 이렇게 없는 거. 난이도? 나. One week? Yes. 일랑. 이따 세리가. 와라. 여기다 이름 적어야 돼. 저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개선문 보러 왔는데 짱이다. 저기로 가야 되는 건가? 와 너무 커요. 와.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올라가는 티켓을 사는 곳에 가는 중인데 학생 비자가 있으면은 프리패스라는 걸 받거든요. 저는 아직 비자가 없지만 학생이긴 하니까 독일 학생이니까 도전해 보겠습니다. 계단이 계속 나와요. 아 프랑스는 다 회색이네? 왜? 어? 어디? 어디 있어 에펠탑? 여기 있잖아. 있네? 오케이 찾았다. 에펠탑이다. 여러분 파리의 모든 도로가 개선문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방금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몇 차선인지 모르겠는데 12개가 있어요. 12차선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이만 바로 뭐 돼 있는 사람은 보구나. 여기서 찍는 거였어. 맞아. 여기 도로 사이에서 아이폰 11 연보라색. 지금 마카롱 먹으러 라디레에 가고 있습니다. 라디레. 여기가 예쁜 것 같은데? 여기도 예쁘다. 와 뭐야? 무슨 맛인지 안 나와 있어요. 아 아니겠지? 아 형 맞는 것 같은데? 피스. 한국에서도 마카롱 비싸긴 한데 3,500원인데 3,500원 3,500원 근데 그 똥카롱이잖아. 아 마카롱 2개에 10유로 저거 먹어야 되나? 그래도 여기 왔네. 뭐 하나 먹을까? 하나씩 먹을까? 아니다 니 이거 먹어라. 이거 2유로밖에 안 받아. 이거 그냥 맛있겠어. 근데 크루아상 진짜 맛있겠지 않냐? 어 이거 1.7유로밖에 안 하네. 이거는 스트로베리 캔디지. 응. 왜 캔디지? 내 거는 설탕 없거든. 어 맞네. 어 완전 근데 약간 쫀득쫀득하다. 파리 오면 꼭 먹어줘야 된다는 크루아상. 이렇게 힘들게 근데, 꺼내고 있어? 너 못생겼다. 큰 거 먹으러. 아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 아야 미안. 여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비똥. 오늘도 사람들이 약간 우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니야? 딱히 안 보이네. 한 150? 아, 150만원짜리요? 이 정도 되겠다. 이거야. 근데 이게 귀걸이보다 싸다. 귀걸이 아까 4,200유로였잖아. 돈이 없어도 쇼핑은 관...
바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야, 사고 치면 안 된다. 매달려 있는 거 같은데?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제가 한번 가서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타고 하이요금으로 가려고 1호선 탔는데 하이 지하철에서 막 냄새난다 그런 소리가 왔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여기서 화장실 냄새 나요. 탑이다. 와, 와, 야 진짜 파리 왔어 우리. 파리 피플. 여기네 여기. 봐도 그냥 가까이 올수록 또 느낌이 다르잖아. 아 지금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와. 지금 시간은 4시 반 맞나? 아 5시. 저희 저녁 먹으러 집에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남아서 버스킹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분위기가 너무 좋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몇 시지? 지금 8시 20분 지금 8시 20분이고 오! 너무 카메라 너무 작다. 안녕 여러분 시뻘겋네. 저희 진짜 새빨갛죠? 저희 너무 추웠나봐요. 저희 얼굴이 후끈후끈해서 헤딩 입고 나왔어요. 저희는 지금 바토무샷 하러 갑니다. 저희가 아까 치킨 먹다가 원래 8시 몇 분걸 살라 했는데 마지막 배를 탈 것 같아요. 마지막 배 탈 수 있을지도. 그거 못 타면은 여기서 40분, 50분, 50분 정도 걸린다고 해가지고 9시 20분. 지금이 9시 20분. 8시 우리 도착 지금. 뛰어요. 미쳤다. 얘 진짜 뛰어야 된다. 와 도착 예정 시간 18분이에요 여러분. 언제와 언제 지금 오는 건가? 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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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진짜 뛸 거야. 진짜 우리 내리자마자 엄청 뛰자. Excuse me! Excuse me! 아, 못 보다, 못 보다. 못 보다, 엄마. 엄마, 못 하는 게 절대 안 너무 예뻐. 우와. 아, 성공! 성공! 한국어 받았어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이거 약간 심령사진 아니야?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제 앞자리예요. 저희가 어디서 왼쪽 제일 앞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아무도 여기 안 앉아서 한국인들만 아는 정도. 외국인들 다 밑에 1층에 앉았어요. 저희는 헤딩 입었으니까 괜찮겠죠? 그래.
그럼 에펠탑 제일 가까이서 보고 올게요. 들으시면서 파리의 중요 자산이 되고 있는 유적들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디오로 설명되는 유적들은 아비텍스라고 불리던 시절에는 시티선만이 파리였습니다. 그렇구나. 한국어 왜 이렇게 짧게 해줘? El vidrio representa un equilibrio perfecto con magníficos vitrales. Ab fort Justizpalast, dieser von Napoleon III. Wieder aufgebaute Palast, ein Kleinod im gotischen Baustil des 13. Jahrhunderts zur Zeit der Kreuzzüge. Architektonisch gesehen wurde bei diesem Bauwerk ein ausgewogenes Gleichgewicht zwischen Stein und Glas bewahrt. Ja.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요. 겨울에 오면 타지 마세요. 초점 맞죠? 와 빨개도 차이유 지구입니다. 나 영상 찍어줘. 와. 와 너무 예쁘다. 많이 올라왔어. 우리 컵에 관심이 많아. 사랑아, 사랑아. 어, 너무 귀엽다. 물 마시는 사랑이. 사랑아 맛있어? 감기약 짠.